북한이 밤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동해로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제주에 기항 중인 미국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반발 성격이란 분석입니다.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피해가 속출한 호남 지방에 최고 120mm 안팎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습니다. 신림동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조 모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조 씨는 10여 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을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 교사가 일기장의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압박에 정상적인 생활 지도가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오늘 오후 결정합니다.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은 물론 전국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솔로 데뷔곡 세븐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에서 진입과 동시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븐은 앞서 미국 빌보드와 함께 세계 양대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100에 3위로 진입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